자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화요일 증시고요.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반갑게도 빨간불로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 전환됐고요. 11시 구간 낙폭을 키우면서 양시장이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일 연속 하락이고요. 코스닥은 5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되는 하락 장세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테마성 매매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핫했던 럼피스킨 관련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전쟁 관련주로 엮였던 랠리가 계속 나왔던 유가 관련주들, 석유 관련주들이 그렇죠. 고점에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계속되는 약세장 속에서 대응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막할 때는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이분의 발자국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월화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노래 없이. 네, 오늘 노래는 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길래, 노래도 물론 해드리면서 즐겁게 하셔야 돼요, 주식은요. 뭐 빠진다라고 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하락을 했으면 또 상승장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과 같은 하락세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들을 반드시 잡아 놓으셔야 돼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준을 먼저 잡아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수의 반등 구간이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오늘 종목 안 나갔죠? 그러마만큼 오늘 종목을 안 드린 이유가 있던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영상으로 우리가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공부를 했고 바로 공부했던 종목들은 오전에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좀 달아놓은 상태이지만 10%, 15% 이상의 수익을 내주었고요. 대성미생물 멋지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위에서 장대 음봉으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이미 밑에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들고 계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매매에 대한 기준들 꼭 잡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아침에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그냥 이거 바로 그냥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증시하고 국내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좀 살펴보자면 자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83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이 5.06 소비와 투자를 어떻게 해요?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 자, ARN 기술 기반 칩 개발 보도 소식에 엔비디아가 큰 폭의 반등과 자, 태양광 관련주들이죠. 그래서 주택용 태양광 기대감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고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게 된다라고 하면 경기 위축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재 흐름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두 배가 넘어가면서 지수 대비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어제였죠.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 압력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영풍제지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의 자금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여력도 없고요. 신용을 더 이상 땡겨 쓸 여력도 없고 그죠? 2차전지의 과하게 즉 비중관리 안 하면서 무작정 계속적으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때요? 지금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활기가 조금은 없어지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배당과 실적주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담아놓는 매매 패턴 우리 공부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확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라인 설정해놓고 그 라인에 올 때마다 분할로 계속 담아놓으시는 그러한 매매 패턴. 우리 공부한 흐름대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실적주와 배당주들을 공략을 하고는 있어요. 여러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말이에요. 11월, 12월 되면은 배당기일 이제 금방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게 있죠. 저는요, 여러분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려면요,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올해에 보면은 특별한 정부 정책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그때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매매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매매에 참여를 하셨다라고 하면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지만 5%, 7%, 10%의 반드시 수익을 챙기셔라. 내가 이거 1년 들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죠? 2년, 3년 들고 갈 거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오늘요, 오전에 대성 미생물 수익 냈고요. 그죠? 올리패스 수익도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제 들어가고 그제 들어갔던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타이밍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반드시 여러분들 매도 미리 설정해 놓으시고 함께 천천히 공부해 가면서 매매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아우, 제가 어제 요 사진을 딱 준비하면서 조금 저도 좀 소름이 좀 끼쳤는데, 예, 저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럼피스킨병. 자, 예, 송아지인데 이렇게, 예, 아우, 좀 이렇게 좀 닭살이 좀 돋는 것 같습니다. 중수본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 추가 발생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하는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십니까? 코로나는 뭐 처음서부터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갖고 팬데믹이 발생했나요?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태들은 이러한 질병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번 따라 붙어보자라고 해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동우 팜투테이블과 하림을 준비해 왔어요. 물론 구충제라던가 이러한 동물 의약품에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제약주들을 들어가는 것들도 괜찮겠지만 자, 소를 이제 막 안 먹어요. 그러면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요?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때요? 닭고기 엄청나게 많이 먹죠? 저도 예전에 닭장사 했었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찌개 두 개 듣고서 얼마나 많이 튀겼는데요. 그래서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우 팜투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차트는 항상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쳐서 왔는데 보시면요 어때요? 얘네들이 모아온 가격대가 예를 들어 3,250원, 3,300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4,700원, 5,000원까지 올렸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유통 주식 수도 얼마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고 엑싯을 했다라고 우리는 보수적으로 보자. 오케이. 야, 너희들 여기서 매집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익 내고 엑싯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시금 모아온 기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전에 1년치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한번 그어봤어요. 그러면 1년 동안 매매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내서 크게 재미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이 주인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른다? 세력이라고 부른다. 공부했죠? 세력들도요, 여러분. 네. 이게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려고 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흔적들을 자꾸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확대를 딱 해서 봤더니 굉장히 많이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라인을 굉장히 잘 지켜내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던 거예요. 우리만 이 라인을 보고 있어요? 아니죠. 누구도 보고 있다? 세력들도 보고 있다.
야, 너희들 말이야. 차트 매니저하고 공부해갖고, 야, 니네들 요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 해, 아주 내가 니네들 바람대로 할 것 같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눌렀는데 거래량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은 물량으로 눌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는 사람 없이 아주 작은 물량으로 확 눌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서 다시 올리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어제 차트입니다. 요거는요. 자, 이러한 자리들을 만들어 올라가는 것 같은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올라갈 거야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누구보다 하단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해서 딱 실적을 갖다가 봤어요.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2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이 괜찮습니다. 그죠? 실적도 괜찮고요. 얘네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오전 차트예요.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확인해보니까 조금 더 빠져있는 듯, 조금 더 밀린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거래량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만약에 여기에서 빵 터진다, 역대급 이러한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신호다. 요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돌아 나오는 자리에서 참여를 하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거래량이 없이 하락하는 것들은 뭐예요? 투매성 물량이에요. 그냥 작은 물량으로 눌리고 있는 거다. 한 번쯤은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습니까?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었습니까? 해먹은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이 되었던 내일이 되었던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전염이 조금 더 많은 지역으로 전파가 돼서 그 불쌍하게 그 땅에다가 막 파묻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뉴스가 한 번 더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까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월봉상에서 오케이, 야, 니네들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계속 해먹고 설거지까지 다 끝내고 끝내니까 어떻게 돼요? 빠졌죠. 오케이, 빠진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됐냐. 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가둬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언제예요? 10월이죠? 작년 10월. 보세요. 작년 10월이 여기예요. 1년 동안 크게 해먹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거래량 공부할 때 했습니다. 6개월에서 36개월 동안 뭐가 이루어진다? 매집이 이루어진다.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게 되면 최소한 100에서 150% 이상의 상승을 해야지 세력들도 이자 내고 직원들 급여 주고 사무실 임대료 내고 한다니까요. 무언가 한 가지의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동우팜투 테이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놓으시고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자리에 딱 가는 순간서부터 매수타점 잡아서 바로바로 우리가 대응할 거고요. 혹여라도 관심이 계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요 박스권 내에서 한번 분할로 대응해보셔도 되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이에요. 하림, 하림. 네. 닭고기는 하림, 뭐 많이 커, 뭐 굉장히 많죠. 예. 저도 예전에 닭 장사할 때 요 하림 쪽에 있는 생닭을 사다가 염지해가지고 이렇게 장사하고 했었는데 자, 하림이요. 엄청나게 얘네들이 농장 관리도 잘해요. 예. 직접 아마 그 치킨 장사나 닭 장사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얘네들이 주기, 이 상승과 이상승, 이상승과 이상승이 나오는 주기들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코로나 때였으니까 보지 말자 이거예요. 오케이, 너희들 모아서 빵, 그죠? 모아서 빵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여기서 엑시됐어요. 다 나갔어. 오케이, 야, 니네들 다 나갔어? 오케이. 그러면 그 이후 구간인 요 구간 내에서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이때에도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요때에도 세력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들이 분명하게 매집을 한 구간이 있을 건데 이 구간만 한번 확대를 해서 보자 이거죠. 이렇게 자 확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유통수 체크하시고요. 여기에서 나온 거래량 체크해보세요. 우리 공부한 대로. 그러면 어디에서 모았어? 아니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터뜨리고 여기에서 모아갖고 여기에서 터뜨리고 말이 됩니까? 믿지는 장사예요. 수수료가 더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너희네들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딱 봐갖고 실적이 뭐 잘못된 거니? 봤더니 얘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소들이 계속 픽픽 쓰러지고 먹거리가 없어. 지금 해양 수산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우리 가장 만만한 게 뭐예요? 닭고기예요. 그러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기업 실적 늘어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실적은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운영들을 잘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오전에 바로 캡처를 해갖고 가지고 온 차트인데요. 보시면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제가 지지와 저항선을 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요 꼬리가 중요한 거죠, 꼬리. 자, 우리 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할게요. 꼬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위에 꼬리. 꼬리만 여러분들 해석을 잘 하셔도, 뭐가 있다? 구세력이 있고, 신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꼬리 달리는 종목들은 놓친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꼬리 달리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정말 멋진 종목, 우리 비중 제가 계속 태우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비중 거기다 조금 태우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이러한 꼬리를 어떻게 구세력인지 신세력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구세력들의 패턴, 신세력들의 패턴을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겠죠. 저항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밑에 구간에서 남들보다 눌렸어요? 아유, 땡큐 베리머치. 땡큐 베리머치. 그죠?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좋은 기회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분명하게 실적도 괜찮고 최근에 해양수산물 또는 고기, 뭐 소고기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닭고기 쪽에 육계, 그죠? 분명하게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자, 마찬가지 월봉이에요. 월봉에서도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흐름이에요. 동우팜투테이블하고 같은 흐름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둬놓고 나서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갖고 여기서 턴다고요?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서 턴다고요? 에이, 여러분이 세력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막 조작하고 이런 거 걸리면은요 엄청 셉니다. 예, 주가 조작은요 엄청 세요. 이들은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면, 예, 있다라고 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림도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반도체, 물론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좀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겁없이 막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 전쟁 관련 이슈, 어제 뉴스 보셨죠? 자,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딱 회담을 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옴시티, 뭐 이런 쪽으로 뭔가 도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방위산업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방위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제가 오늘 오전에 요 종목은 좀 째려봅시다. 꼬리 달리고 있네요. 라고 언급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한 종목들 우리 계속 수익 내고 있기 때문에 수익 냈다가 추격하고 수익 냈다가 추격하고, 아시겠죠? 한 번 딱 수익 냈다라고 해서 확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담아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부분들 반드시 체크하시고 함께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요. 제가 이 상담을 좀 했는데 어떤 분들하고, 우리 그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할 때 안녕하세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이랬더니 어머나 너무나 반갑다고 이렇게들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어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예, 그래서 더욱더 어깨가 좀 더 많이 무거워졌는데, 왜 그러냐면 투자금이 반토막이 나셨대요.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주변에 계시는 분들 다 비슷하고 어떻게 해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셔야 돼요. 결국에는요. 그죠? 지금은 잘 모르니까 공부도 하고 누군가가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들 친구예요. 친구 A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B예요. 이 친구가, 야, 내 사촌동생의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있는 모 과장님의 딸이 다른 분하고 같은 헬스장을 다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신제품이 있는데 요게 곧 대박이 터진단다. 지금 현재 주가 만 원이래. 그런데 이거 5만 원까지 보낸대.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매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물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A한테 그래? 야, 그 종목 유통주식수가 얼만데?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됐는데? 퍼값이 얼마야? 아니면 지금 현재 며칠선 이하에 있어? 이상에 있어? 거래량은 얼마나 동반됐어? 물어보시잖아요. 이 친구가요. 너 그런 거 어디에서 배웠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잡아놓는 것과 안 잡아놓는 것은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정말 큰 차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그냥 무조건 무슨 매매기법 뭐 하나 그냥 바로 배우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그죠? 이 기본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이 기준 잡아놓으시고 나서 매매하시면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매매법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중에 내올매매는 직관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고 선을 세 가지만 그으면 끝난다. 그리고 고점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고점에서 안 해요. 저점에서 합니다. 눌림목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그럼 공부 좀 할래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매니저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별거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녀노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수 포인트 한번 잡아보자고요. 해서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휴대폰 찾아 드셨다면 QR코드를 먼저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화면 오른쪽 아래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QR코드가 화면에 들어오도록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촬영할 때처럼 가만히 TV 화면에 대고 계시면 노란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 네 자리 저희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립니다. 참여 코드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QR코드가 잘 인식이 안 됩니다. 잘 안 찍힌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대신 이용하셔도 똑같은 단톡방으로 초대가 됩니다. 샵 3772번이 저희 문자 메시지 번호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우리 차트 매니저 이름입니다.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직접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같은 단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는 7788이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 또 바로 노란톡방으로 복귀한다고 하셨으니까 방송 전후로도 이정혁 매니저를 보고 싶다,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핫테마 시간에는 일단 럼피스킨 관련주 살펴봤는데요. 소고기 수요가 이 걱정 때문에 좀 줄어들거나 또는 소고기 살처분으로 인해서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닭고기로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로 어제 이런 관련 닭고기 관련주들 매매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우팜투테이블 그리고 하림 주셨으니까 오늘 관련해서 또 매매법 궁금하신 분들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강의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차트 매니저님 들려주시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목 감기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어떤 발음이나 목소리가 좀 나와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어제요 어떤 한 분하고 우리 사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좀 했는데 제가 왜 갑자기 마음이 좀 찡했었냐면. 밖에서 이제 노점상을 하시나 봐요. 예, 계속해서 이제 손님들 이렇게, 같이 막 이야기 나누시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닭장사 할 때요. 예,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저도 그냥 다 날렸었어요. 없었습니다. 그 전에 하던 것들 다 그냥 저기 다 망쳐가지고, 예. 그 이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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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온 투자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났다 이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손절을 못 하셔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매매법, 아무리 좋은 판단과 나만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했어도요, 손절 라인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아프더라도 잘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그 라인을 왜 손절 라인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도마뱀이 여러분 잡으면 꼬랑지 뛰고서 도망가잖아요. 아니 걔는 뭐 안 아프겠습니까? 살려고 자기 꼬랑지 뛰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장기적인 성향인지 단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제 실질 얘기예요. 예. 어제 종목이 노란 톡방에서 나갔어요. 조금 눌렸습니다. 종가에 마이너스 2.6%였어요. 어제 이제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한 분이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이거 어떻게 해요? 홀딩 하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단타 종목 아닙니다. 종목은 급하지 않으니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는다라고 하면 단타는 단타라고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단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 2%. 여러분 단타 들어가고 1, 2% 수익 내는 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쉽거나 간단한 게 아니에요. 스캘핑 치시는 분들은 0.5% 뛰기, 0.7% 뛰기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단타면 단타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갈 종목과 장기적으로 들어갈 종목을 구분하시려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도 이런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 공부를 하면요. 네네. 아우,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라면물은 안 끓어요. 제가 오늘 혼자서 오전에 단타 종목을 하나 들어갔는데 어떤 거를 들어갔었냐면 예전에 손절했던 종목이었어요. 코스나인을 들어갔습니다. 코스나인의 시초가에 저 혼자서 막 하다가 그냥 위에다 딱 걸어놨어요. 야, 오늘 한 번은 올라오겠지. 걸어놓고요. 따로 방송 준비해갖고 옷 입고서 막 준비하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나올 때 딱 보니까 뭐 상한가까지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VI 걸렸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큰 수익을 또 오전에 저는 챙기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면 그 방법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세요. 모니터링은 저하고 우리 김사부님하고 대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고 매매 패턴들만 자꾸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저녁에. 아시겠죠? 간 그 자리만 잘 따라오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 제가 조금 전에 관심 종목들을 말씀드렸을 때도 여러분들 유통주식수 거래량 체크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요.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리죠. 자, 우리 고수님들 뭐뭐뭐 라인 체크하세요. 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고수분들은요. 3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아 하면 딱 알아들어요. 네. 자, 라인 체크하세요. 그럼 딱 라인 따다다다다 긋고 기술적 분석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그러한 어떤 그 이 매매를 같이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거래량을 찾으셔야 되는데 키움증권 기준 영 하나 창을 열면 총 주식수가 나온다. 이 총 주식수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한번 딱까 클릭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유통수로 바뀌어요. 이 유통되는 주식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 유통수를 꼭 여러분들 찾아내는데 집중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왜? 하단에서 그러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깡 누르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뜹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 라고 떠요. 그러면 유통 주식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검정색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럼 얘가 뿅 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유통 주식수가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어떻게 된다? 이 유통수가 표시가 된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장 끝나면요, 여러분 종목 찾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커피 한 잔 딱 타놓고 딱 손가락 하나 딱딱딱딱 하면서 종목 보시는 거예요.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여러분들 색상 제가 뭐 며칠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하림 차트인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거래량의 색은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면 빨간색. 전날보다 적게 거래량이 나타나면 파란색. 그렇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조금 다르게 합니다. 뭐냐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그러니까 이 양봉이면은 양봉의 거래량이 표시가 되고요. 음봉이면은 음봉의 거래량이 표시가 되게 해 놨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느냐? 야, 양봉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동반이 됐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더 많았나 보네. 그리고 음봉인데 거래량이 더 많아요. 파는 사람이 더 많았구나. 저는 일단은 한번 이렇게 걸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길래 왜 본인들 차트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에 딱 가셔가지고요. 거래량을 더블클릭을 따닥 누르세요. 거래량을 더블클릭을 따닥 누르면 이렇게 지표 설정이 나오죠. 요 지표 설정에서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 제가 해놨습니다. 라인 설정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 설정 클릭 라인 설정 클릭 다른 거 누르실 필요 전혀 없어요. 뭐만 누르면 된다. 비교 기준을 여러분들은 뭐 어제 종가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비교 기준을 뭐라고요? 가격 차트로 해놓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이제는 양봉이면 양봉 음봉이면 음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음봉이 어제의 양봉보다 거래량이 대빵 많아. 많아. 그러면 판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니? 많다. 아, 오늘은 산 사람들보다 판 사람들이 좀 많았구나. 한 번은 걸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차트를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분할 매수와 이제 거래량을 통해가지고 종목을 매수를 딱 했어요. 매도하셔야죠. 저는요, 오늘 오전에도 했다니까요, 그렇게. 매수하자마자 바로 걸어놔요. 바로 걸어놓습니다. 아니 제가 방송은 사이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미리미리 다 걸어놓는데 좀 운이 좋게도 바람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잘 매도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 이거예요.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여시면은요. 이렇게 스탑로스 자동 감시 주문이 떠요. 여기에서 잔고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여기에 다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요. 스탑로스를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이익실현 버튼, 이익실현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평단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5%, 초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5%, 7%, 10%. 조금씩 공부가 되게 되면 이제 저항선 잡고 매물대 확인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초심자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5%, 7%, 10%에다가 매도하시는 거예요. 자, 해놓고 나서 매도 가능 수량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다. 그러면 5%에 10만 원, 7%에 10만 원, 10%에 30만 원 하시던지 아니면 15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하시던지 절반을 나눠가지고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거요 정말 세력들도 이거 한다니까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나는 PC로 활용하지 않고 MTS를 쓴다.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주문 탭에서 자동 감시 주문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이 막 나올 거예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몇 프로요? 5%, 7%, 10%에다가 보유 비중의 절반은 반드시 매도 설정을 해 놓으셔라.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시던 운전을 하시던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주가가 거기에 도달을 하면 매도가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이번 주 계속적으로 어제도 그랬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고요. 계속 방송하고 나가면 매도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방송 마치고 나가면 뭐가 매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놓으세요. 자, 해서 여러분들 이것만은 꼭 외워두고 계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와 매집기간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추세가 뭐가 중요해? 추세가 뭐가 중요해? 아니요.
그거는 중수 이상일 때나 적용이 되는 거고 초심자분들은요 무조건 하락 추세에서는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래요.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핏빛만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예, 단지 하나를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자 보시면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들이에요. 즐기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골프도 못 쳐요. 예. 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바이크만 타고 그냥 전국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요, 여러분. 저는 집에 그게 있었는데 뭐냐면 마당에 이렇게 딱 가잖아요. 마당에 가면 화단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 요 앞에 이렇게 그 펌프 있죠. 물 펌프 이렇게 지하수 끌어올리는 거. 요게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만한 큰 대야가 하나 있었고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와요. 지하수가. 그죠? 뭐 해야 돼요?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위에다 딱 부어줘야 되죠.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마중물이라고 하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내가 있으면 알아서 다 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마중물을 넣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10분에서 20분 정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더하기 빼기만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준비되신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오셔서 같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량과 올바른 매수 매도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특히 오늘은 거래량을 직관적이고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HTS에서 어떻게 설정하는지까지 진짜 쉽게 알려드렸으니까요. 주린이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재미난 강의 내용, 더 쉬운 강의 내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법 두 가지 마련되어 있고요. QR코드가 첫 번째입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을 켜셔서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요.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되십니다. 화면 안에 이 QR코드가 들어오도록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나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7788이라고 참여코드 입력창에 정확히 입력하시면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샵 3772번으로 먼저 한 통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포함해서 문자 내용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메시지로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클릭하셔서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꼭 기억해주세요.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내올매매 기법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자, 내올매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올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있어요. 조정이에요. 즉, 상승할 때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려왔을 때 매수합니다. 두 번째,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화살표가 보이면 뭐 한다고요? 홀딩하시는 거예요. 매수해놓고 나면은 뭐라고요? 5%, 7%, 10%의 매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초심자일 때는 이렇게 매도를 하고요. 조금씩 더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저항대가 보여요. 그러면 그 저항대에다가 칼같이 딱 매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사보가 밑에서부터 분할로 지뢰 설치.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내올매매 적용 종목들이에요. 자, 한일단조.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퍼스텍 한일단조 제가 지난주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죠. 수익 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수익 내고 수익 내고 나와서 다시 들어가서 수익 내고 그런데 왜 이 한일단조를 들어갔느냐. 자,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아래에 갭까지 생겼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나온 종목은 계속적으로 자리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안 나온다라고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계속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종목, 코콤이에요. 코콤도 우리가 매매해갖고 수익 낸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보니까요, 어때요? 계속적으로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락장이 되었던 상승장이 되었던 횡보장이 되었던 가장 좋은 패턴은 뭐예요? 상승 후에 횡보, 그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금방 찾아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정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정바이오 어떻게 해서 수익 냈습니까? 우리 우정바이오 수익 낸 종목이잖아요. 동시에 물찬 자리만 찾으시면 된다, 동시에. 동시에 물찬 자리만 찾으시면 된다, 동시에. 매도 설정해 놓으셨던 분들은 다 매도 여기서 5%, 7%, 10% 매도되고 내 보합 기준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요. 이런 종목들 세고 셌습니다. 종목이 많아서 매수를 못해요. 자, 보시면 다시 이 종목은 이게 우정바이오가 아니라 EM코리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동그라미를 좀 크게 좀 그어왔는데 자, 횡보를 하다가 우리가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다 확인했어요. 그러면 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머나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뭘 찾아야 돼요? 거래량 체크하고 나서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시면 돼요.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그죠? 그리고 나서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혼자 물차 있는 자리에서 매수해야 하네요. 여기에서 동시에 물찬 자리 나왔어요. 요거 수익 냈겠죠. 동시에 물찬 자리 또 나왔어요. 그죠? 요거 수익 내고. 자, 보세요. 요렇게 자기 기준에, 보합 기준에서 여기서 던지시던지 수익 낸 금액을 추격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평단 낮아졌겠죠? 다시 올라온다니까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은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화살표가 땅 뜨면은 분할로 매도 설정해 놓고 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 정말 중요한 매매 패턴입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김사부님이 정말 우리 전문가들한테만 알려주고 있는 매매 패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든 종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종목으로 봤던 마지막 종목은 우정바이오 아니고요. EM코리아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 예시로 만나봤고 노란톡방 입장하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안내 받으실 분들 두 가지 방법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둘 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는 지금 화면 아래쪽에 크게 나가고 있고 강의 동안에는 화면 위쪽에 또 작게 띄워놓고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메시지 안에 링크를 포함해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장하실 때는 두 방법 모두 참여 코드 필요합니다. 7788 숫자 네 자리 저희가 쉽게 설정해뒀으니까요. 헷갈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입장할 때 7788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 남겨두고 있네요. 오늘도 열심히 두 종목 발굴해 오셨을 테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뭘까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T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들. 남들은 지옥매매라고 하지만은 눌림목을 잡는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S&T 에너지 여러 가지, 자, 뭐예요? 사우디 방문 동행에 뭐 상한가가 들어갔다 뭐 했다 했는데 올라갈 때는 우리는 매매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내려왔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할 거다. 자, 보시면은요. 어제 차트죠. 그죠?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위에서 눌러주는 패턴이 나왔어요.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딱 들어가는 패턴 한 가지 있어요. 맞죠? 우리 고수님들 공부하신 거예요. 자, 고점과 저점 확인하시고 현재의 주가 위치를 확인했는데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나갔을지 안 나갔을지를 캐치를 해야 되겠죠. 얼마예요? 2만 3천 원에 모아서, 2만 1천 원에 모아서 3만 원에 턴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7천 원 뜨기, 8천 원 뜨기 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해먹고 나갔다라고 볼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매집한 구간은 박스권으로 두 군데밖에 안 나고요. 평균가 잡혔죠? 22,500원 잡게, 22,000원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32,000원, 만원 뛰게 한다고요? 에이, 그런데 이렇게 끝낸다고요? 하다못해 설거지 캔들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어제요. 노란 톡방에서 내일 매니저님 내일 들어갈 종목 뭐예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왜 오늘 방송에 가지고 오려고. 네. 그랬는데 실적도 괜찮죠. 여러분 실적 상황 보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 차트를 딱 보니까 어머나 좀 빠지고 있어요. 땡큐 땡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남들은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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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대기 매수로 잡을 겁니다. 지금 조금 더 빠져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 대기 매수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복귀하자마자 바로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여하실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래요. 요거는 좀 빠르게 진행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느긋하게 막 6개월 뭐 3개월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빠르게 수익 내고 수익금으로 배당주 계속 사 모으자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같이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 월봉이니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죠. 아니, 얼마예요? 22,000원 그래요. 22,000원 잡을게요. 22,000원에 모아갖고 32,000원에 털겠냐고요. 여러분 그죠? 네,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들 물량을 한꺼번에 다 못 털어요.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고로한 자리들 우리가 잡아먹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셔서 원래 이러한 패턴은 우리 노란톡방에서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도 좀 빠르게 가는 거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S&T 아람코 발주건설에 에어쿨러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국내 대기업에 중동 사업에서도 이 에어쿨러를 수주를 받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배당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동으로 한번 올라올 자리를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올라갈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똑같이 뽑아놓은 거예요. 푸른 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자, 증시 침체 속에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바로 푸른 저축은행인데요. 보세요. 보세요. 어때요? 고점 아니라 저점이죠. 그러면 요 부분만 확대해서 싹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하향하고 있는 추세를 지지를 받아놓은 모습이에요. 이거 어제 차트인데요, 여러분. 들어갔어야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위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던 종목이죠. 재무 괜찮아요. 배당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예. 네. 어때요? 그죠? 너무너무 잘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 차트. 너무너무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방에 올라가진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대기 매수짜리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요. 요날서부터 째려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날 분명하게 매수 포인트 잡았고 분명히 오늘 한 번쯤은 대응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매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푸른저축은행 예, 월봉이에요. 월봉 보시면 수상하죠. 다 잡아먹었어요. 윗골이 뭐냐? 그래, 너희들 여기에서 해먹고 설거지 끝냈다라고 치더라도요. 지금 자리 어때요? 얼마든지 상승 패턴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해서 자, 푸른 저축은행의 매수 포인트 최근 은행주들 여러분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추세의 전환과 조정의 구간 그리고 충분한 매직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 노란톡방으로 언론 오세요. 복귀하자마자 같이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과 S&T 에너지가 히든 종목이었고요. 두 종목 다 대기 매수 가능하다. 관심 종목 추가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전문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낙폭을 줄이더니 다시 코스피는 또 빨간불 강보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깊게 패인 후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인데요. 오후장에도 대응 잘 해나가시길 바라면서 머니키워드림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